네, 안녕하세요. 제1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디지털 작곡가 김혜문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밴드랩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밴드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작곡가 수업에서는 모두가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르고 기타, 드럼, 베이스도 연주할 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작곡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진 소리의 샘플들을 이용해서 작곡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곡에서 사용할 재료들, 즉 샘플 소스들을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밴드랩에서 만들어 저장했던 나의 프로젝트로 들어가거나 작곡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여 들어가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샘플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샘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생성되는데요. 여러 그림과 함께 밴드랩에서 추천하는 샘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번 재생시켜 볼까요? 이 재생되는 음악은 해당하는 팩에 들어있는 소리들을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예시 음악입니다. 밑으로 드래그 해보면 각각 해체된 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체된 소스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재조합해서 다른 음악으로 작곡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해 볼까요? 그에 앞서 곡에 대한 기본 정보를 먼저 정해 보겠습니다. 밴드랩 맨 위 가운데에 New Project 칸을 더블 클릭하여 제목을 입력해 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디지털 작곡가라고 제목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곡의 조성은 G키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각자 원하는 조성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C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옆에서 곡의 빠르기는 그대로 120bpm으로 정해주겠습니다. 빠르기도 마찬가지로 친구들 마음대로 지정해 입력하면 됩니다. 역시 옆 칸에는 4분의 4 박자 기본 박으로 되어 있으니 바꾸지 않고 해볼게요. 옆에 우리가 입력한 대로 박자를 알려주는 메트로놈 활성화 버튼을 클릭한 후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재생과 멈춤은 스페이스 바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했으면 트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확인했던 샘플들을 불러올게요. 오른쪽 하단에 샘플스 버튼을 누르고 룹스에서 먼저 드럼 악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드럼 소스들이 이렇게 불러와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장르는 일렉트로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친구들은 다양한 장르나 악기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비트가 있는 음악을 작곡한다면 먼저 리듬 악기인 드럼부터 설정하는 것이 작곡을 시작하기에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소리를 몇 개 들어볼까요? 그럴듯하게 완성된 멋진 연주가 들리는 것 같죠? 자,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고 정했으면 누른 채로 기본 창으로 끌어와 줍니다. 이렇게 트랙이 생겼습니다. 여기 우리가 정한 소스의 오른쪽을 보면 악기 이름이 드럼이라고 쓰여 있고 110 빠르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빠르기는 120이었죠? 이처럼 드럼의 원래 소스의 빠르기는 다르지만 나의 트랙 창으로 끌어올 때 내가 설정한 빠르기로 맞춰서 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간편하죠? 자, 그러면 드럼 트랙은 생성되었으니 다른 악기도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똑같이 룹스 상태에서 드럼 말고 피아노로 가볼게요. 장르도 똑같이 일렉트로닉 장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빠르기 정보 옆에는 각 소스의 조성이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했던 조성이 G키였으니 G키 소스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소리로 정하고 트랙창으로 끌어올게요. 다시 재생해보면 아까 그런 트랙 소리와 동시에 합쳐져서 재생이 되니 음악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죠? 듣기에 이대로도 좋지만 아쉬우니까 좀 더 효과음들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효과음들이 들어있는 FX로 들어가 보면 이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한 소리들을 끌어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듣기에 음악이 훨씬 화려해지는 것 같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샘플들을 탐구하고 내 트랙으로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고 자르고 또 어떻게 이동시키면서 멋지게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메일과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